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관광 분야에 대해서 여수 을 지역의 현안은 좀 무엇이고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우리 여수의 관광 전체 흐름을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수가 평균 한 1,000만에서 1,500명 그 사이에 관광객이 옵니다. 그럼 제가 통계를 봤더니 한 달에 한 200만 명이 와요. 한 달에 뭐 이걸 하루에 한 5만 정도 이렇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여수도 지금 관광 콘텐츠를 지금 자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여수 관광도 하나는 이제 너무나 그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질적인 관광으로 가야 된다. 그 질적인 관광이 어떤 거냐?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체류 기간을 연장시키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소비 액수를 늘리는 방법, 이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여수도 보면 원도심이 있고 구도심이 있잖아요. 이 구도심이 지금 서부권이에요. 예, 지금 웅천, 그다음에 학동, 장성마을, 소호, 중림. 근데 이제 이쪽에 그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광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런 관광을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는데 제가 이제 을 지역에 있는 서부권에 있는 많은 사업자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이제 그 원도심에 있는 핫플레이스와 같은 그대로의 어떤 콘텐츠가 우리 그 을 지역에도 필요하다. 서부권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MZ세대가 모을 수 있는 광장이 지금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도심에는 이순신 광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서부권에도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즐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축제를 하면 모일 수 있는 공간 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뭐냐면 바로 선수 앞에 보면은 체육공원이 있어요. 그 체육공원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가 어떤 그 광장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잡초가 많아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그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새로운 콘텐츠로 그 선수 앞바다 여기를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공연도 좀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우리 원도심에 있는 낭만포차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게 필요하는데 이쪽에 지금 이제 민속포차 같은 그런 개념에 지금 있는데요. 장소도 지금 이분들이 다 확보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쪽 주차장 쪽에다가 밑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위에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2층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민속포차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 선수 앞바다에다가 아까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음악군수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관광객들을 유인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해양공원 쪽에 그 원도심에 이렇게 그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지역에 있는 상권도 사는데요. 지금 원도심하고 구도심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원도심은 주로 전통적인 문화 이게 지금 바탕이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서부권은 전통 플러스 현대적인 문화가 좀 같이 겸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수에서 야간 관광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간 관광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먹거리잖아요. 근데 먹거리인데 원도심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8시, 9시가 되면 벌써 컴컴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서부권은 새벽 2시, 한참 잘 때는 4시까지 하는데 바로 선소 그 앞쪽에 보시면은 거기는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보면은 장성마을 쪽은 우리의 어떤 전통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야간 관광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우리 서부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도심하고 이 구도심, 서부권 관광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균형 잡힌 그런 콘텐츠를 개발한다 그러면 아마 서북권이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다.